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5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 이번 시간에는 56, 57, 58번을 풀 거예요. 뭐, 시간이 이제 좀 가용하면 다 끝낼 수도 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41번 문제, 3상. 사선시 380에 220볼트 전로에 전선의 중성극에 접속된 전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2번 중성선이죠. 그냥 요거는 외우기 좋게 중성극 중선선이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42번 플로어덕트 배선의 사용 전압은 몇 볼트 미만으로 제한되어지는가? 답은 2번 400볼트. 43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이에요. 답은 1번 비상 콘센트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는 소화 활동 설비입니다. 소화 활동 설비는 화재 진압 활동과 인명 구조 활동에 사용되는 설비들을 말합니다. 44번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등 기타 가연성 유연 물질을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의 배선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답은 3번 플로어덕트 공사입니다. 45번 합성수지관의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 이하인가? 답은 1.5m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금속관 같은 경우는 지지점 간 거리가 2.0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15년도 그 관련도 문제 풀이할 적에 제가 정리해 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6번 가요전선관 공사에서 접지 공사 방법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요건 뭐 그렇게 사실 지금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 가지고요. 왜냐하면 이게 종별 접지 공사가 들어가면서 희소성이 없어진 문제입니다. 46-1번 금속재 가요전선관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 으로 잘못된 것은 답은 3번 전선으로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한다. 이 문제는 이 관공사 해가지고 얘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들어가면 다 틀린 건데요. 잘못된 건데 이 문제는 이거 이요 공사방 관공사에 대해서 지금 금속재라고 가요전선관을 줬지만은 금속관공사라고 줘도 이렇게 똑같이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는 보기에서 요게 3번이 3번 OW 전선을 만약에 사용했다. 그러면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관공사에서는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OW 전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7번, 금속관 공사를 할 경우 케이블 손상 방지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은 답은 1번, 부싱입니다. 그 다음 부싱을 이제 우리가 금속관을 절단을 하고 리머를 이용해서 절단면을 우리가 이제 다듬습니다. 그리고 부싱을 이용해서 꼽아놔요. 그래서 이제 그 케이블이나 전선의 손상을 하는 거거든요. 리머 문제는 저희 뒤에 가면은 내용 설명이 있을 겁니다. 48번 부하의 역률이 규정값 이하인 경우 역률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답은 4번 진상용 콘덴서. 49번 전선을 종단 접속용 슬리브에 의한 종단 접속할 경우 소정의 압축 공구, 그러니까 프레셔 툴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압축 공구를 사용하여 보통 몇 개소를 압착하는가? 보통은 2개소를 압착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55번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저압. 뭐 저압이나 고압이나 이제 같은데요. 배선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는 답은 2번입니다. 금속 덕트 공사. 이제 관공사 뭐 이제 관공사 중에서 케이블 금속 관공사나 합성 수지 관공사나 금속재 가열 전선과 공사 같은 경우는 다 되지만은 금속 덕트 공사는 안 됩니다. 사실 금속 덕트 요거 그 뭐죠? 이 금속관 배선 이렇게 배선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여기는 그냥 이 배선 뭐 금속 간에 배선을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합성 수지 간에 배선하는 거, 금속재 가열 전선 간에 배선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문제가 저압일 때 배선 방법이라고 보는데 금속과 가열 전선 간에 하는 배선이 따로 있고
합성수지관 배송공사에 쓰는 배선이 따로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관 안에 넣는 것을 배선이라고 그냥 의미를 하고 그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문제가 조금 이 문제도 좀 거시기 하죠. 그래서 암기하세요.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내 전선로의 저압 또는 고압일 때의 배선은 배선공사죠. 배선공사. 배선공사는 애자사용공사,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그리고 가열전선관공사, 케이블공사가 있는 거죠. 51번 변압기 중성점의 2종 접지공사. 사실 2종이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냥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접지공사를 하는 이유는 답은 4번 고저압 혼촉 방지. 사실은 이 문제도 제가 요게 답이라고 했죠. 요게. 이게 더 정확한 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변압기 1차 측과 2차 측 혼촉 시 대지 전위 상식을 억제하기 위한 겁니다. 혼촉 시예요. 혼촉 방지가 아니고. 52번은 답은 135죠. 이게 요거는 제가 여기 밑에 설명을 좀다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 여기 풀이과정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제가 52번 문제 풀이를 좀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2번 135kWh. 53번 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진물로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 경간은 몇 미터? 경간은 철탑과 철탑 사이를 우리가 경간이라고 했습니다. 몇 미터 이하로 제한하는가? 여기서는 고압 가공 전선로, 고압, 그 다음에 지진물로는 철탑, 그러면 600이죠? 600m 이하입니다, 답은. 53번의 답은 4번, 600m 이하. 54번, 금속관 구부리기에 있어서 관의 굴곡이 3개에서 넘거나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은 답은 2번 풀박스. 55번 옥내 배선공사 할때 연동선을 사용하는 거 연동선을 사용하는 경우 전선의 최소 굵기 밀리미 스퀘어는 몇인가? 2.5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56번 문제인데요. 오늘 이제 새로운 문제인데 연선 결정에 있어서 중심 소선을 뺀 층수가 3층이다. 전체 소선수는. 여기 보면은 좌측에 이제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좌측에 그림을 가지고 왔고, 여기 보시면 가운데 소선수는 N층이라고 해서 0. 그 다음에 그 위에 층은 요렇게 1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를 이렇게 공식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다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산악기사나 기사 공발적에도 우리가 수시로 이제 푸는 문제, 수시로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아 놓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 소선수를 물어봤잖아요. 소선의 가닥수는 n은 3n 네 가로 열고 n 플러스 1에 가로 닫고 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연선의 직경은 d는 가로 열고 1 플러스 2n에 가로 닫고 d. 이거 d는 소선의 직경, 한 소선의 직경이에요. 이 소선의 직경이고 여기서 연선의 직경이라는 거이 전체 층수를 고려한 전체를 우리가 연선의 직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그다음에 여기 그래서 요거를 소문자 d로 쓰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동그라미, 그러니까 한 개의 소선에 대한 직경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층수는 n은 층수. 그래서 한 가닥일 때의 층수는 n, 일곱 가닥의 층수는 1. 여기서 보면은 가운데 있는 선은 우리가 층수를 0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위가 1층, 2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가 요 중심선을 뺀 층수가 3층일 때 중심선을 빼고 1층, 2층, 3층까지 있는 거예요. 답은 37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1번 문제를 가지고, 1번 공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제가 풀어봤어요. 소선의 가닥수.
그래서 여기 n은 3n의 가로 열고 n 플러스 1의 가로 닫고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얘는 n은 층수지요. 여기 3층이라고 이게 문제에 주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중심 소선을 뺀 층수가 1, 2, 3. 여기서는 지금 2층까지밖에 안 나와 있지만은 3층이라고 주었기 때문에 3은 상수고 n 여기 3층, 그다음에 여기 n 여기 3층, 그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1에 플러스 1은 계산하면 37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7이 됩니다. 요두 개는 그냥 외워 놓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께 암기하세요, 참고하세요 하는 거는 일단 암기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머릿속에 꽉 그냥 머릿속에 아예 그냥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참고하세요는 그냥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좀 봐주시고, 암기하세요가 다 끝나면 참고하세요도 보놓으시면 실무에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57번. 접지 정극의 매설 깊이는 몇 미터 이상인가? 요거는 이제 15년도 2회차에 이제 유사 문제로 나왔어요. 접지선 시설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1번 접지극 깊이는 지하 75cm 이상으로 매설한다. 동결 깊이를 감안한다. 그리고 철제 기타 금속체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 접지극을 철제의 밑면으로부터 30cm 이상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금속체로부터 1m 이상 이격시키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우리가 15년도 관련된 문제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피뢰 침용 접지선을 공용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피뢰 침과 접지선을 공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뢰 침용으로 나오는 접지선 별도로 우리가 접지선을 매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4번 0.75m입니다. 센티미터로 보면 75cm가 되지만 여기 지금 문제에서 답을 단위를 미터로 줬기 때문에 0.75m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꼭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별표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참이 문제는 정말 단골 문제. 정말 몇십 년이 지나도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법이 뭐 바뀌지 않는 한이 문제는 계속 꾸준히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꾸준히. 그냥 머릿속에 꾸준히란 말은 뭐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은 머릿속에 그냥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현장에서도 수시로 써먹는 문제. 여러분들이 전주를 심는 한전 그 협력사에 이제 입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를 여기에 접지극 매설할 적에 몇 미터지? 여기가 7m 이상이야 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은 그 작업을 할 적에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줄자를 이용해서 재고 땅을 파고 그 위치에 75cm 이상, 미니멈이 75cm 이상이고 접지극은 뭐 땅이 잘 파져 갖고 더 깊게 들어가면 더 좋아요. 깊게 매설하면 매설할수록 좋은 게뭐 접지이기 때문에 쭉쭉 들어가는 게 좋죠. 여기 깊게 들어가면 동결 깊이, 우리가 온도가 떨어졌을 적에 땅이 얼어서 접지 저항값에 영향을 미치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57번 문제까지 영상을 더 풀까요? 오늘은 그냥 요거 16년 1회차 그냥 다 끝내버릴까요? 그러면 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저도 뭐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58번 금속관 절단구에 대한 다듬기에 쓰이는 공구는 제가 이제 이거 뭐야, 부싱 설명하면서 금속관 공사하고 툴로 자르고 난 거, 커터로 자르고 난 거를 우리가 철가루 같은 것들이 옆에 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리머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리머로 정리를 하고 이제 그 쇳가루 같은 것들이나 이게 금속관에 붙어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제 그 부싱을 이제 끼우는 거거든요. 나사산을 내놓고. 그때 이제 사용하는 여기 절단구의 다듬기는 이 리머입니다. 리머. 리머는 목공구용 리머가 있고 뭐 철공구나 뭐 파이프용
금속제 파이프형 리머가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건 뭐 핸드 리머고 우리가 드릴에 꼽아서 쓰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1번이고 홀서는 여기 요거거든요. 우리 철판 같은데 드릴로 구멍을 뚫고 요게 홀서가 요즘은 요렇게 생겼거든요. 저도 요거 집에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철판 같은 거를 구멍을 내가 어떤 치수를 재고 구멍을 내서 센터를 맞춰서 구멍을 내면은 얘가 이제 철판에 꼽아지잖아요. 요 앞부분이. 그럼 얘가 고정이 되고 얘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그 구멍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홀서는 그냥 구멍을 내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홀만 생각하세요. 홀. 그래서 이게 홀을 내는 구멍을 내는 기계다. 프레셔 툴은 이게 압착기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터미널 러그나 뭐 슬리브들 같은 거 조그마한 슬리브 전선용 슬리브들을 압착할 때 쓰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프레셔 툴이라고 하고 파이프 렌치는 파이프 같은 것들을 돌아가지 않게 잡을 때 쓰는 것들. 이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1번 리머입니다. 그 다음에 59번 동전선의 종단 접속 방법이 아닌 것은 여기서 전선용 접속 종단 접속 이제 끝에 접속하는 방법이 아닌 건데 얘는 동선 압착 단자에 의한 거, 예, 맞고요. 그러니까 종단 겹친용 슬리브에 의한 거 맞고요. C형 슬리브 등에 의한 접속. 얘가 단번 그 3번이 답이네요. 비틀어 꽂는 형의 전선 접속기에 의한 방법. 얘도 맞고요. 그래서 답은 얘예요. 얘는 뭐 알루미늄 그 전선의 박스한 종단 접속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고 동전섬용 그 종단 접속에 쓰이는 것도 알루미늄 전선의 박스한 종단 접속 방법과 그 오버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겹친형 슬리브나 그 다음에 비틀어 꽂은 접속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루미늄에도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C자 나왔다. 그러면은 얘는 알루미늄밖에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전선이 박스한 종단 접속 방법, 박스한 종단 접속 방법은 답은 이게 C형 접속 방법이기 때문에 동전선의 종단 접속 방법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60번, 16년 1회차 마지막 문제네요. 60번이고요. 합성 수지관 상호 접속 시 관이 삽입하는 깊이는 관 바깥 지름이 몇배 이상인가? 그러니까 요거는 접착제를 사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0.8배,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0.8배,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1.2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0.8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들이 주어져요. 이렇게 가로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문제에 포함돼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2배, 접착제 사용하면 0.8배, 사용하지 않는다 1.2배. 이거는 단골 문제입니다. 단골 문제. 그래서 어느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15년 1회차에도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0.8배.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1.2배.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16년 1회차 3과목 전기기능사 문제풀이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16년 2회차 3과목 전기설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